안녕하십니까. 안가이브입니다. 자, 오늘은 세민기가 막혔을 때 뚫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부에 이렇게 보면 세민기 하부 베이스가 보입니다. 자, 이 부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 예, 요 부분이 고정하는 피스를 막아주는 커버입니다. 일단 요거부터 제거를 해내면 됩니다. 일자 드라이브죠. 넣어서 그냥 살짝 제끼 있으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걸 먼저 제거합니다. 그리고 자, 요건 일자도 되고 십자도 되고 겸용이죠. 요런 드라이버가 하나 있으시면 좋으시죠. 자, 여기 있는 마사를 돌려서 풀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건. 자, 어느 정도 풀고 나면 손으로도 돌려서 풀립니다. 조금 더 드라이버 써야 되겠네요. 이걸 풀어내면 이게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뺐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반대쪽에도 똑같이 고정 나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제거하겠습니다. 똑같이 일자 드라이버 쪽으로 해서 넣어서 그냥 이렇게 빠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십자 드라이버로 바꿔서 돌려서 빼겠습니다. 요걸 빼면 완전히 다 빠지긴 하면 이 하부 케이스 밑으로 툭 하고 빠지기 때문에 다른 반대손은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면기마다 틀린데 어떤 세면기는 요 케이스 자체가 도기로 돼서 좀 무거운 것도 있고 이와 같이 플라스틱에서 가벼운 것도 있습니다. 이건 플라스틱입니다. 재질이 보시면 예, 재질이 플라스틱이 가볍습니다. 자, 이와 같이 피스를 풀면 이 피스는 여기서 고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잡아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반대쪽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모양이 다 노출됩니다. 자, 같은 설명드리면 여기서 세면기에서 내려와서 여기 트랩입니다. 물이 고여있어서 가스가 올라오지 못하게 잡아주는 트랩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많이 막힙니다. 여기서 물이 내려오면 통과해서 벽 안쪽으로 해서 물이 빠지면 밑으로 정화조 쪽으로 흘러가겠죠. 자,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일단 여기 분해가 됩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손 잡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잘 풀리죠? 자, 지금도 보시면 찌꺼기가 좀 많이 있죠? 물이 고여 있습니다. 부어주시고. 자, 보시면 두 군데 다 너트입니다. 너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부 너트, 하부 너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두 개가 풀어지면 또 빠져나옵니다. 분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이시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우리가 물막이를 들었다 놨다 하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당기면 이렇게 내려가고, 다시 밀면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물막이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움직이면, 자, 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막이가 움직입니다. 네. 요런 구조이기 때문에 요것도 분해가 다 가능합니다. 이 부분만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 부분. 그렇게 되면 아까 있는 그 물막이가 빠져나옵니다. 자, 일단 먼저 요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4개 손으로도 가볍게 풀립니다. 자, 보시면 손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풀리는 구조죠? 예, 너트가 풀립니다. 자, 그리고 이쪽 위에 있는 부분 풀겠습니다. 잡고 돌리면 되게 쉽게 풀립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굴려납니다. 한쪽은 풀었습니다. 네, 이런 구조입니다. 풀면 쏙 빠지죠?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제끼 내려면 그대로 쭉 빠집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자바라 형식이죠. 고정되지 않고 항상 각도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냥 빼내시면 같이 따라 내려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빼내시면 됩니다. 빼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빼놔야죠. 요것이 트립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머리카락도 찌꺼기도 좀 보이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배수관을 잡고 지그재그로 틀면서 빼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기 보시면 검은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패킹입니다. 고무 패킹. 물이 흐르지 않게 막아주는 부분이죠. 그것이 꼭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빡빡하죠.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대로 쏙 빠집니다. 네, 구조가 이렇습니다. 고무 패킹, 고정 노트 이런 구조입니다. 자, 안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안쪽에 조금 이물질 있죠? 있어도 크게 오염되진 않았습니다.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 이 부분을 풀면 물마개가 위에 있던 물마개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풀겠습니다. 자, 손으로 잘 풀리죠? 이 상태에서 뒤로 살짝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이 상태를 유지하고 위쪽에 물막이를 보면 물막이 닫혀있죠? 밑에서 살짝 올려주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상태에서 살짝 잡은 상태에서 자, 지금 고리가 핀이 꼽혀있죠? 여기. 이걸 조금 더 빼주면 위에가 싹 빠집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빠집니다. 자, 물막이죠? 위에서 보시는 요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쪽 부분, 즉, 고리 보이십니까? 자, 여기 아까 올라갔다 내려갔던 부분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연결할 때 이쪽 방향을 해갖고 꼽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분해를 하고 한번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멍이 보이시나요? 네, 안쪽에 찌꺼기들이 조금씩 묻어 있죠? 자, 저것을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을 한번 흘려내 볼게요. 자, 이렇게 물을 흘린 상태에서 드라이버 되죠? 그것을 위에서도 한번 이렇게 밀어놨죠. 방금 두 꼬리 됐었죠. 자, 보이십니까? 바닥에 찌꺼기들 밑에도 이렇게 드라이버를 넣어서 돌려주시면 찌꺼기들이 빠져나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밑에서 한번 더 손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찌꺼기들이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죠? 자, 빠져나온 찌꺼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찌꺼기들이 몸에 머리카락도 있고, 옮겨붙어서 물이 잘안 빠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돈해서 작업만 해주셔도 통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풀었던 자재들 한번 볼게요. 자, 이 지금 부분들도 방금처럼 물을
새내기에서 풀과 반대에서 이렇게 흘려서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네, 그렇게 청소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흘려주시면 찌꺼기들이 다 빠져봅니다. 보이시죠? 자, 이 부분도 보이시죠? 자, 그대로 넣어서 돌려주시면 찌꺼기들이 빠져봅니다. 특히 이 사이에 보면 요런 사이에 많이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끼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거해 주시고 보이시는 거 요것도 같이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다 빠져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지 않는 칫솔이 있을 때 준비하셨다가 요런 걸로 해서 한번 이렇게 돌려서 청소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 청소가 완전히 돼서 악취도 없어지고 찌꺼기도 제거가 됩니다. 자, 물막이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쯤 칫솔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우리가 가족들이 쓰시는데 아주 위생적인 그런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물컵, 아까 물받이. 자, 이 부분도 이런 걸로 한번 접촉을 해주시면 깨끗하게 분리가 됩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청소를 제거합니다. 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립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부분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구멍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부분하고 일직선이 되도록 그냥 그대로 밀어 넣어 주시면 되겠죠. 반대쪽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가 주시면 되겠죠. 네. 넣어서 수직이 되게끔 해서 위에서 손으로 한 번씩 당겨보면 걸리면 걸린 느낌이 손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렇죠. 걸렸죠. 자, 당겨서 고정나사 너트를 쪼아주시면 됩니다. 아까와 똑같이 순서는 동일합니다. 역수로 보시면 되겠죠. 고정했습니다. 자, 완전 좋아서 고정했습니다. 이 부분 손으로 다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이 부분 연결하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이 부분 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순서가 어느 쪽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넣어서 또 조절을 하면 되고 그런데 이제 하시기 편하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볼 때 여기 먼저 들어가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이 부분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끔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패킹을 마지막에 완전히 치우고 자리를 잡게 한 다음에 자,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죠. 자,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추신 다음에 고정 너트를 돌려서 쪼시면 됩니다. 이 높이는 언제든 좀 계속 조절이 가능합니다. 위아래로 해서. 자, 이렇게 만드시고. 자, 하부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 물막에
물 빠지 부분이죠. 쪼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공구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잘 안 열릴 때 또는 안 잠길 때 첼라입니다. 요거 집에 하나 정도 있으면 어떤 작업도 다 가능하시고 편안하시거든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 쪼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충분히 안쪽으로 다시 밀어 넣어서 이 안쪽으로 이 고무 패킹 있죠? 중요한 거. 검은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여기하고 잘 맞게끔 당겨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고무 패킹이 완전히 밀착이 되게끔. 그러면 물이 안 새겠죠? 다시 당겨서 너트를 채워줍니다. 자, 완전히 돌린 다음에 손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완전히 고정이 되게끔 쪼아주십시오. 자, 완전히 쪼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여기 넣은 고무 패킹 부분, 이 부분을 완전히 더 안쪽으로 넣을 수 있을 만큼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러면 다 밀착이 됐습니다. 자, 일단 하시고 케이스 이 뚜껑을 이렇게 닫기 전에 한번 더 물을 틀어서 혹시 물이 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더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보면 물은 잘 빠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물 새는 데가 없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유세인데 혹시 있으시면 그런 부분도 보강해서 조금 더 쪼아주시면 되겠죠. 손으로. 그런데 유세인데가 지금 없습니다.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고정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고정해서 피스가 안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고정해서 쪼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손으로 처음에 넣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로 조으면서 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걸어놓고 또 반대쪽에 한 번 더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에. 자, 보이시죠? 자, 고정하겠습니다. 손으로 처음에는 돌리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그 다음부터 드라이버 쓰시면 됩니다. 자, 완전히 고정이 됐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나사가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고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커버 뚜껑이죠. 이렇게 손으로 닫아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